자, 또 새로운 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대 개오지네요. 지금 숨이 높네. 마스터인데요. 바로 실베스타 방대. 많은 분들이 원했어요. 실베스타 방대까지 덱을 짰습니다. 일단 예전 드래곤 방덱에서 린을 빼고 실베를 투입. 42레벨 약치기고요. 세팅 조금 일단은 봐주세요. 막기 하나 줬고요. 와, 근데 이게 장신구가 너무 이뻐. 이거 보세요, 이거. 수건. 수건 성공했고. 와, 다들 뭐 좋은 거 많이 나왔네. 약공 이렇게 위주로 해놨고, 딜러 세팅입니다. 자, 이런 완전 딜러 세팅이죠. 딜러 세팅에 스파이스인가 상태상도 어느 정도 좀 커버될 것 같고, 제이브랑 같이 이렇게 해서 서브 딜러로 실베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이. 와, 이덱 좋을지 너무 기대되네. 주인 몇판 해봤나요, 이덱? 시계 끼고, 구구. 자, 이거 한번 때려주고. 오우, 자, 반사, 상대 반사 배제네요? 반사 배제 덱이네. 제이브가 끝까지 살아남자. 아, 주인도 초판이네. 오졌다리 오졌어. 자, 그러면 그거네요. 아, 처음이니까 아, 네. 아, 이거는, 방송 심의 규정 준수해야지. 어우, 자, 뭐, 죽사도 있네. 자, 좋습니다. 어이구, 이게. 네, 피가 지구리만큼 차네. 에이스가 있으니까 그런가? 자, 좋아요. 아니야, 이긴 것 같은데? 띠용. 오, 벌써, 뭐야. 왜 이렇게 세죠, 리니? 앞줄인데? 와, 에이스랑 같이 설마 자포 가나? 와, 뭐야. 야, 에이스, 와, 오지네. 자, 그래도 이거 리니, 플라트는 못 잡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리니, 앞줄이거든요? 리니 앞줄, 와, 아니, 뭐 부부한테 죽냐? 승률 93% 뭐야. 시작이네. 아, 할 말이 없네.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죠? 네, 망했죠. 자, 피좀 채워주고 좋고. 데룬즈가 있네 이번에는. 아까 이길만 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본능. 일단 여기서 실베가 뭘할수 있을까요? 버티면서. 이런 거 무효화 제거 좋지, 요걸로. 무효화 제거 해주고. 쌍창 투롤까지 만들어주고. 요거 스킬 진짜 좋네, 공덱 상대로. 제거보다 쌍창에다가 약간 어쩔 수도 없으니까 요거. 이기기 타면은 쌍창도 없어지고. 자, 피 채워줍니다. 8000 게이드. 그래, 요즘 에이스가 어디 있어? 자, 붕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상하게 너무 편한데? 까비 데론즈 부활 때문에 여포 못 잡았고 반사 못 됐고요. 자, 피 채웁니다. 와, 여기서 연쇄각을 잡아버리네. 자, 피 없는 공대한테는 연쇄각 나오죠? 이야, 와, 소금까지. 야, 와, 각성기까지. 야, 레전드네. 근데 공덱 사는데 할 때는 데미지보다는 이게 스킬 효율인데 버티는 거랑 효율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버티는 것도 좋고요. 역시 무당대죠? 네. 그냥 모르겠다, 이씨. 일부러 나 캐릭터 만들려고 누가 지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맞고. 개 세네. 야, 이거 맞고 피가 없노. 피. 오, 노딜. 이기기 좋구요. 일단 공대금 무효화 깎는게 포인트죠. 무효화 날아갑니다. 이거 하면 용 치무. 와, 스파 다 풀어버리죠. 방금 걸렸는데 바로 풀렸죠. 3타 타이밍이라서. 근데 스파가 진짜 좋아요. 공대도 어떻게 스파를 좀 끌어서 쓰고 싶다. 와, 씨 뭐야. 아니 이거 송콜 아님? 잊을만 하면 쓰네. 와, 콜트 끝. 린 끝, 데론즈 끝, 카레론 끝. 앞줄 쓸었네. 연쇄 타이밍 예술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 들어갑니다. 야금야금 요것도 커요. 반사에 반사 피격 들어가면 데미지 계속 중첩 되는 거지. 통감해주고요. 와, 이거 4턴감 부족한 4턴감을 이제 여기서 채워주네. 와, 네, 플라툼도 4턴감 있고. 이야, 실외방댁.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실외 아직도 풀피해요. 생존은 거의 플라툼급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기비도 써주고. 자, 마무리 되죠. 제길기역. 그렇죠. 와, 이야, 이 주인 대단한데. 카람 때문에 뭐 펫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스펙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덱을 짜실 때 또 요런 덱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도움을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짜는 거는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제이브 루디 플라튼 그대로 쓰고 거기다 이제 실베 한 마리 뽑아서 40 만들어서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상대도 실베다. 실베 대 실베. 오, 걸렸네 우리는. 제기를 깔아두는 게 좋은데. 와, 스파 다 풀고요. 이야, 그냥 스파이크는 그냥 풀어버리네. 이걸 가만히 있다가 풀어버리네. 나이스. 자, 제이브 벌써 마지막 부활이에요. 오,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실베는 뭐야. 이 갭이 너무 좋고. 오케이. 자, 얘가 스킬 쓰면은 뭐. 자, 4턴감. 뒤쪽까지 들어가죠. 턴감을 조금 늦게 써도 괜찮은데.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광 심판 개꿀이구요. 와, 너무 단단한데. 권능이네. 제기 좋은데.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데. 몸빵이 상당히 좋고. 와, 반사 있구요. 후반에 후반이도 너무 좋아. 반사 피겨. 거기다 실베 또 원래 좋고. 후반 루디 반격해주면서 야금야금 때려주고. 실베 대 루디랑 루디가 이기겠는데? 그냥 이기겠는데?
네, 카톡 주세요. 아래쪽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영웅 선택권은 제 유튜브 가보면 제가 그 공략 영상 찍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고! 와! 한번 더 가죠. 근데 와, 첫 판을 어떻게 진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머지 게임은 그냥 압살해버리네. 오, 좋아, 상체. 나 치명 안 터지지? 통감. 자, 근데 곽순이 벌써 들어오네. 스킬 두 번이나 써서. 쟤 이분 오지의 고통 받네. 오, 힘 좋은데. 침묵. 자, 상태성 걸린 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풀리니까. 아, 상태성 안 걸리면 너무 좋다. 와, 방대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와, 이거 방대하고 싶네. 제이브는 그냥 계속 그냥 두드러 맞다. 그냥 우리 팀이, 오, 야, 우리 팀이, 오, 다 잡았네? 이러면 그냥 옆에 있다가 이기네. 그런 느낌. 실베 이제 권능 빠지고요. 몸빵이 좋아. 어, 뒤로 들어갑니다. 와, 개 나이스죠. 와, 피겨. 아, 자, 반사 제이브 일하기 시작했지. 가만히 있어도 일이야, 일이야 얘는. 자, 마무리는 이제 또 실베가 해주고 옆이 북 채워주고. 후 양력이면 스킬 못 쓰지. 와, 좋은데. 와, 실베의 끝은 어디인가? 실베. 방대기였습니다. 실베스타 방대. 안녕.